오케이. 그래서 제가 몰랐던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죠? No one. No one. 읽어볼까요? No one was happy. No one was happy.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야. 이것도 읽어볼까? I was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오케이. 또말안 해요. 10번 쓰기 할까? 20번 쓰기 할까? 나는 행복했었다. I was happy. I was happy.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었다. 방금 받는 문장인데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었다. No one was happy. 읽어보세요. No one goes there. No one goes there. 이거 무슨 뜻일까?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말하는 거라 했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One was sad. 이건 무슨 뜻일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아무도 슬프지 않았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아무도 슬프지 않았었다.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Ago. 읽어보세요. Days ago. 3 days ago. 무슨 뜻일까? 3일 날 전에? 3일 전에. 3일 전에. 3 days ago. 읽어보세요. A week ago. 이건 뭔 뜻일까? Week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주죠, 주. 일주일 전에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A week ago. A week ago. 읽어보세요. Eight years ago. 8 years ago. 이건 뭘까? 이어는 이번에도 배운 단어인데요. 8 years ago가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여덟 살 전에? 8년 전에. 8년 전에. 8년 전에. Eight years ago. 8 years ago. 그 다음에 얘는 care. 그러면 읽어보세요. I don't care. 계속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뭔 뜻일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About의 뜻 모르나요? 뭐뭐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I don't care about it. I don't care about it.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난 그거 상관 안 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